이름들이 보통 초랭이, 철봉이, 육갑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살다 살다 왕까지 해보고. 왕입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혜진입니다. 얼마 전에 좀 공조에 이어서 이렇게 좀 자주 뵈니까 예, 반갑고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준열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외계인 통해서 인사드렸다가 다시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무성입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인 배우 조성화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명훈입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빼미에서 소연세자 역할을 맡은 김성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용주 씨 역할을 맡은 안은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빈 역할을 맡은 조윤서입니다. 네, 올빼미를 연출한 신인 감독 안태진입니다. 이름들이 보통 초랭이, 네. 철봉이, 육갑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살다 살다 왕까지 해보고. 왕입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소연세자의 죽음 이후에 이렇게 뭔지 모를 그런 두려움과 그 광기에 휩싸여서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왕입니다. 어느 작품이든지 뭐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시나리오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쫄깃쫄깃하다고 할까요? 예, 그렇게 한 번에 읽히는 그 다음 장이 되게 궁금해지는 예, 그런 게 있었고 또 왕이 또 처음이기도 하고 또 안 해본 캐릭터라 네, 그런 또 욕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위에 있는 왕 역할을 맡으셨는데 어떠셨나요?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동안 뭐 계속 도망다니고 뭐 액션하고 구르고 뭐 이랬었는데 예, 뭐 다 옷도 입혀주고 예, 약간 이 복식에서 온 이 의상에서 오는 그 심리가 있거든요. 복식 심리라고. 네. 예. 그걸 저 곤룡포를 입고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좀 마음가짐도 이렇게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네. 이제 본인의 옷을 입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태진 감독님의 몸을 살짝 틀어서 자, 그리고 올빼미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올빼미가 알고 싶다 제작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